삼두삼배, 오늘은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 쪽에 있습니다. 평화의공원 옆에 있는 하늘공원이죠. 원래 구름다리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곳인데 오늘은 메타세콰이아 길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공원이 다음 주면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억새 축제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만 볼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아예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메타세콰이아 길이죠. 공장 쪽 나오고 메타세콰이아 길입니다. 왼쪽에는 자이로가 있고 난지도죠. 여기 난지도역 사이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옛날에 여기서 에너자이저 나이트 레이스를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선백, 오늘은 지금 난지 하늘공원 그리고 노을공원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쪽 월드컵 공원에서 이렇게 왔고 메타세콰이아 길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 길이 있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노을공원이고 노을 캠핑장이죠. 다시 계단을 내려가면 난지 캠핑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난지도 문을 닫았죠. 네. 그리고 저희는 오늘 하늘공원이 폐쇄된다고 해서 하늘공원 쪽으로 나중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노을공원. 노을 계단은 558개. 여기도 쓰레기 매립지였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난지 캠핑장. 저 도로 밑을 내려가면 난지 캠핑장이 나옵니다. 제 가양대교 방면입니다. 노을공원 그의 끝머리 쪽 외곽을 달리고 있고 사람도 없고 한적해서 되게 좋네요. 여기가 운동이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바람소리 선배, 하늘공원입니다. 다음 주에 하늘공원이 폐장되기 때문에 미리 좀 와봤습니다. 억새는 그래도 좀 있죠. 다 피진 않았지만 억새가 있고 한 달 동안 완전 폐장이라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아마 폐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공원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또 여유롭게 걸어보기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 사람 없을 때 걷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전망대로 가는 메인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고, 동그란 원형 전망대가 있는 곳. 그리고 요즘은 뭐 이쁜 풀들을 많이 심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걔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억새와 갈대의 차이. 억새는 산이나 들에 있는 게 억새고, 습지나 강에 있는 게 갈대입니다. 근데 물억새는 또 습지나 강에도 있다고 합니다. 억새는 속이 꽉 차있고, 갈대는 속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담은 그릇. 전망대죠. 여기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서 전망을 보기가 힘든데, 오늘은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오기 힘든 전망대인데, 오늘은 많지 않네요. 풍력 발전기, 한강. 하늘공원 전망대입니다. 육산 빌딩, 관악산, 선유도,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용왕산, 난지한강공원. 가장 핫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핑크뮬리가 있는, 한국말로 분홍지 꼬리새네요. 아직 다 피진 않았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어 있는 곳입니다. 가장 핫한 장소인데 아직 개화도 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돌무덤 같은 게 있는 곳이죠. 여기 뭐 소원을 써서 묶어 놓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고, 새 집이 뒤집힌 모양으로 저렇게 있습니다. 안내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이 노을공원 방향입니다. 하늘공원 하산길입니다. 코로나로 폐쇄될 거기 때문에 그 전이라 사람들이 좀 온 것 같고, 주말이라 사람들이 좀 있네요. 그래도 억새 축제할 때보다는 훨씬 덜 하고, 그래도 그늘도 많이 생기고 정자도 많이 만들어진 것 같고, 예전에 하늘공원 되게 더워서 힘들었는데 맹꽁이 차다. 맹꽁이 전동차입니다. 안녕.